아 우리가 중계를 했구나 혹은 아 이런 자 승자전의 김태경 선수의 모습입니다. 우리 수제자 대단히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김태경 하나 둘 셋 김태경 화이팅! 이번 대회이기 때문에 예전보다 더 집중하면서 플레이를 하는 것 같고요. 그 결과가 과연 승자전에서 승리를 하면서 8강으로 직행하는 이런 결과로 나타나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김태경 선수와 대결 펼치는 김성현 선수, 많은 선수들이 이 선수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최고의 선수라 평가를 하죠. 예, 오늘 그 첫 번째 경기에서도 중반부터 이 판을 만들어가는 그런 능력이 대단했었거든요. 자, 이어 맞서는 선수입니다. 승자전에 김성현 선수입니다. 유영진 선수를 물리치고 올라섰습니다. 중반 이후부터 그런 엄청난 그런 플레이를 주면서 플레이를 해주면서 뭐 승자전에 올라왔습니다. 두 사람 다 강합니다. 하지만 그렇죠.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이라는 것. 네. 6529님 감사드립니다. 안기호 화이팅도 나오네요. 특히 김태경 선수는 이번 시즌 각오가 남다르죠. 해설은 안기호. 네, 반드시 우승하겠다라는 어떤 그 취지에 인정? 걸 맞는 이 선수가 말이 많은 선수는 그것은 아니거든요. 10인정이다. 플레이로 보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이번 시즌에는 우승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플레이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결승전급 매치입니다. 김성현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김태경 선수와 확실한 타이밍 너무 지루하지 않게 김성현 선수 불구하고 약점을 보이지 않는 빈틈없는 택신과 알파고의 대결입니다. 세기를 네, 확실히 두 선수 간의 대결은 세기의 대결이 않고, 펼쳐집니다. 여러 가지 이제 플레이 안규의 수제자 그 택신 신이라 불리는 사나이 프로토스 최초로 신이라 불렸던 택신과 알파고가 맞서 싸우게 됩니다.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테란이 단 한 명도 올라가고 있지 못합니다. 이재호, 박성균, 조기선 선수가 떨어진 상황에서 김성현 선수는 네 번째 도전을 펼치고 있어요. 자, 김태경 선수와 김성현 선수 간의 왁구 대결입니다. 상당히 팽팽한 모습이고요. 확실하게 코는 우리 태균이가 좀 더 큽니다. 과연 어떤 경기가 나올지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 인정? 인정. 자, 승자전 들어갑니다. 태경이는 이제 수제자입니다. 예. 8강으로 가는 승자전 대결 시작됐습니다. 자, 먼저 보이는 프로토스 김태경 누가 8강으로 직행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갈리게 되는 경기입니다. 네. 맵은 벤젠입니다. 자, 프로가 빠르게 출발을 했어요 지금. 자, 표정 상당히 날카롭고요 김성현 선수. 자, 김태경 선수 빠르게 프로가 나갔고 이건 전진 파일런 전진 유의 건물을 무조건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 타이밍이면 뭔가 경기를 노멀하게 끌고 가지 않겠다. 그냥 평범하게. 자, 생각보다 프로브가 더욱더 전진을 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김성현 선수를 자, 대놓고 앞쪽에다가 파일런을 지어주고 있는 이 맵에서 반드시 부유하게 출발을 할 거다라고. 자, 김성현 선수 입구 쪽에 전진 시리즈를 지금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죠. 전진해서 질럿과 질럿으로 자 언덕 지점에 좀 그 가까이 서프를 짓습니다. 저거는 이제 혹시모를 본진 프로브 뭐 정찰 이런 것들을 약간 해주는 의미도 있었던 것 같고요. 자, 게이트 대놓고 전진해서 짓고 있는 김태경 선수의 모습입니다. 전진 게이트인데 이건 전진 게이트를 넘어서서 남의 앞마당. 그렇죠. 앞마당 게이트죠. 자, 입구가 안 막히죠. 네. 이따가 서프를 갔다가 하나 더 지으면서 막을 것 같은데. 자, 본진 쪽에 가스러 시도 미연에 방지를 해준 김성현 선수. 자, 오른쪽 밑에다가 아마 서프를 아마 지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짓는 것을 고려를 해서 파일론 견제라던가 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자, 로스 템플에서 지금 이 정도 타이밍에 프로브가 왔다면 김성현 선수가 연습할 때 아마 대충 알 거예요. 아, 이거 전진 게이트구나 라는 걸 아마 알 겁니다. 자, 김태경 선수 프로브 컨트롤 상당히 좋습니다. 자, SB 살려내주고 있는 모습. 질럿이 생각보다 빨리 나옵니다. 지금 자, 질럿이 지금 곧 나올 텐데요. 이제
자, 프로브 터졌어요. 잠시만요. 프로브 터진 거 상당히 좀 큰데요. 이거 뼈 아픕니다. 자, 질럿은 이미 출발을 했고 확인이 됐습니다. 서플라이 디퍼를 건설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입구가 지금 막힌 듯이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김성현 선수가 초반 빌드에서 많이 유리해집니다. 예. 자, 지금 깔끔하게 전진 게이트류에 지금 찌르는 플레이를 완벽하게 지금 막아줬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 테란이 초반 분위기 많이 가져가고 시작을 하는데요. 마린을 꾸준하게 세 마리까지 생산을 해주고 있는 김성현 선수의 모습이고요. 수비비를 강요하는 이런 식의 플레이로 연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본진 쪽에서는 이제 사이버넷 스코어가 올라왔기 때문에 김태균 선수가 이제 드라곤을 또 충원을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사업도 눌러주고 있는 김태균 선수의 모습이고, 자, 초반 전진 게이트 실럿은 완벽하게 실패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6.5대 3.5 정도로 테란이 유리한 게 맞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저게 은근 까다롭게 들어오는 타이밍이. 그러나 저 게이트에서 나온 병력들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를 하고 예, 끝나는 거냐에 따라서도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자, 김성현 선수 팩토리를 하나 더 올려줍니다. 투 팩토리 빌드입니다. 저기에다가 팩토리를 갖다 짓는다는 것은 띄워서 6시 쪽에다가 앉힌 다음에 벌처를 갖다 생산해서 진짜 옛날 게임을 갖다가 해주겠다는 거죠. 옛날 네오포르테에서 네오포르테라는 맵에서 임유한 선수가 박지호 선수를 상대로 이런 플레이를 했던 적이 있죠. 예, 팩토리 갖다가 좀 외곽 쪽에다 지은 다음에 거기서 벌처를 뽑아가지고 드라곤 오는 중간 경로에다가 마인을 찍어내고 뒷걸음질 치는 질럿 드라곤으로 속가내면서 쓸어내면서 경기를 이렇게 운영했던 게 한번 생각이 나는데요. 자, 김성현 선수 투 팩토리. 자, 정면 쪽. 자, 이게 지금 드라곤이 왜 못 들이내는 거냐면, 왜 들이대지 못하는 거냐면 지금 사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지금 이게 드라곤이 지금 못 들이대는 이유가 의아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사업이 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들이대지 못했던 거고. 자, 드라곤 컨트롤 좋습니다. 드라곤 하나 더 왔어요. 드라곤. 자, 탱크는 잡혔습니다. 자, 탱크는 잡혔고 6시 쪽에 팩토리는 이제 떠서 월처를 생산하고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자, 드라곤 두 마리까지. 자, 잠시만, 사업이 이제 됐습니다. 자, 이제 사업이 이제 됐어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사업이 됐기 때문에, 자, 어느 정도 컨트롤 가능하지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길목에다가 드라곤을 갖다가, 자, 요게 지금 마인을 갖다 심을 거거든요. 보시면 보이시죠 지금? 길목에다가 심을 거예요. 그렇죠. 이걸 뒷걸음질 치면은 난리 나는 거예요. 이거 옛날에 이런 경기가 있었어요. 뭐 포르투에서 임유한 선수가 이걸 박초 선수에게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대로의 플레이인데 지금 이거. 자, 마린과 탱크가, 자, 드라곤 한 마리 먹혔죠. 이렇게 되면 드라곤을 지금 빼야 되는 그런 시점이란 말이죠. 빼지도 못하고 지금 싸워야 되는 입장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드라곤들은 지금 빼지 못해요. 마인 때문에 저거 지금 싸워야 됩니다. 탱크가 몇 기든 싸워야 되는 입장이에요. 근데 3탱크란 말이죠. 그러면 피해를 많이 보겠죠. 자, 원질럿이 추가가 되었어요. 자, 일단 지금 컨트롤은 좋습니다. 김태경 선수 컨트롤 좋아요. 자, 김태경 선수 컨트롤 좋습니다. 이득을 좀 봤어요. 자, 이득을 좀 봤습니다 지금. 자, 탱크. 자, 탱크 하나 또 잡았어요. 잠시만요. 자, 이 정도의 지금 탱크의 피해를 보는 것은 김성현 선수의 알파고의 계산에 없었던 시나리오입니다. 다크템플러 드랍을 또 준비 중인 모습이고, 자, 이거 지금 알파고의 계산기에 없었던 시나리오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탱크가 생각보다 너무나 많이 잡혔단 말이죠. 자, 뻘쳐도 계속 속속들이 죽고 있고, 이거 자체도 지금 뼈가 아픕니다. 뻘쳐가 죽는 거 자체도 말이죠.
자, 전진되어 있던 파일런 격파가 됐고, 자, 이렇게 돼버리면 탱크는 한 마리씩 추가가 된단 말입니다. 탱크는 많은 숫자가 나오지 못해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김태경 선수의 게이트웨이 상황이기 때문에 다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예. 본진 쪽에서는 원탱크밖에 추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김태경 선수 다크 드랍 한다는 정말 신의 한 수로 보여지고요. 정면 쪽에서 나오던 3탱크를 기가 막히게 4드라군으로 줄여준 것이 이 경기에서 가장 큰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김성현 선수 언덕이라도 지금 잡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자, 셔틀과 다크 템플러가 아마 나올 겁니다. 자, 지금 본진 쪽에 스타포드까지 짓고 있는 걸로 봐선 김성현 선수가 이걸로 사실상 올인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건 사실상 쇼부성 플레이입니다. 쇼부성. 예, 운영을 하겠다는 플레이가 아니라 이건 쇼부를 치겠다는 마인드예요. 지금 마인드가 다크가 나왔죠. 이미 다크 이미 나왔어요. 막힙니다. 지지 나옵니다. 바로 지지. 셸라 퐁다이에 오늘의 김태경에게는 진짜 싸움 자체를 걸면 안 되겠다 싶을 정도로 완벽한 피지컬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예술적인 어떤 초반 초중반 어떤 기본스 병력 싸움과의 경쟁에서 아무도 지금은 이길 수가 없을 정도로 말 그대로 신모드입니다. 신모드. 그 정도로 오늘 초반에 삐걱거리는 장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 판단력과 피지컬로 김성현 선수를 무너뜨렸어요. 예, 분명 실수가 있었죠. 자, 잡혔었고 그 이후에 드라고 난기가 와 밝게 되면서 공격을 못했어요. 유고 위고님께서 100개 선물 감사드립니다. 막말로 빤스 먹고 소리 없지 일러 체킷 김성현을 잡아냅니다. 그렇죠. 오늘 신모드를 보여주면서 올라간 김태경 선수 오늘의 주인공이죠. 김태경 선수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유고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진짜 김태경 선수 2승 0패 로봇 등장 8강 진출에 성공을 했어요. 또 오늘 크리스마스잖아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정말 감사합니다. 뭐 이런 기념일에 이겨가지고 좀 다행인 것 같고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좀 탈락할 줄 알았어요. 진짜로 최근에 좀 못하기도 했고 워낙에 상대들이 잘해가지고 좀 뭐 긴장인가 했는데 잠시만요. 뭐죠? 이렇게 많은 분들 응원 속에서 이기니까 또 힘 입어가지고 이긴 것 같아가지고 너무 기분 좋습니다. 예,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두 경기를 다 빠르게 끝냈는데 예, 뭐 의도했던 건가요? 중요한 약속 뭐죠? 아니요, 없습니다. 예, 근데 그 와 조일장 선수와의 그 경기, 조일장 선수가 프로토트를 또 잘 잡아서 예, 이 또 김태경 선수의 그런 선게이트 질럿 운영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질럿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혔는데 그 질럿들 운영하는 팁 하나 주신다면요? 제가 모니터 속에 질럿으로 돼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은 아 정말 쎄쎄인데요. 본인도 그게 질럿이 그러니까 질럿으로 이렇게 합체를 해서 이렇게 컨트롤 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제가 질럿이라고 생각하고 해야 돼요. 예, 그래야 네, 그래야 잘 돼요. 예, 그렇다면은 테란과의 그 김성현 선수와의 그 싸움에서는 프로보와는 이렇게 합체를 못하셨던 것 같은데요? 아 그게 좀 죽일 줄 알고 좀 너무 오버하다가. 그렇게 됐는데 처음에 좀 불리했거든요 제가. 예. 그래가지고 아 어떻게 하지 했는데 투팩토리 좀 잘 막아가지고 좀 저도 신기했어요 막은 게. 그 드라군은 어땠습니까? 드라군이 원래 말을 잘 안 듣지 않습니까? 그 상대방 본진 쪽에 들어갈 때도 껌을 밟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 또 이 갑자기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공격을 못하는 그 드라군을 봤는데 분통이 많이 터지잖아요 그때. 그게 프로토스의 숙명이잖아요. 아 숙명인가? 프로토스의 숙명이다. 감안하고 하라고 합니다.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정말 축하드리고 지려버렸지? 네 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저는. 네 4강, 8강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택피셜 갈 길이 멀다. 역시 택신 김태경 선수 만나봤습니다. 역시 택신! 이어서 패전 매치가 기다리고 있죠. 유영진 선수와 조일장 선수의 패전전을 진행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선수가 8강으로 가는 마지막 희망을 잡을지 저희는 잠시 휴식 후에
패자전 매치로 돌아오겠습니다. 로봇 등장. 자, 깔끔한 우리 또 오늘도 고생하시는 우리 또 산타 옷을 입은 연지 로봇냥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이쁘네요. 예, 화장이 되게 잘 먹은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안규의 수제자 우리 태경이가 또 이렇게 또 8강 진출을 2승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또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고 또 이렇게 태경이의 스승으로서 상당히 또 흡족합니다. 아주 그냥 청출오람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이렇게 실현시켜주는 구현시켜주는 우리 태경이에게 정말 대단한 박수를 한번 올립니다. 박수. 정말 지려버렸고요. 방금 같은 경우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이미 없습니다. 이미 해설에서 충분히 말씀을 다 드렸고 뭐 가장 경기에서 핵심이었던 순간을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이 경기에 경기 결과를 승패를 갖다 좌지우지했던 한 번의 결정적 장면은 어떤 거였냐면 3탱크와 한 6마린 정도 3탱크 6마린이 정면으로 치고 나갔었죠. 예, 그때 앞마당에서 원질럿 4드라곤이었잖아요. 예, 그때 근데 그게 결정적 장면이었어요. 예, 원질러 4드라곤이었는데 사실상 3탱크 6마린이랑 싸면 누가 뭐래도 누가 뭐래도 3탱크 6마린이 무조건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압도적으로 이겨요. 예, 탱크 드라곤 한 마리만 빨리 잡히더라도 그 3드라곤으로는 그 공을 두 방을 던지더라도 탱크를 한 마리를 못 잡아요. 예, 근데 그때 드라곤이 하객진으로 잘 질럿이 기가 막히게 이 우측 가장자리 쪽에서 가측에서 딱 들어오면서 몸빵을 해준 거예요. 마린과 그 퉁퉁포에게 몸빵을 대준 거죠. 쉽게 말하면 농계가 된 거죠. 농계가 되면서 그 사이에 사드라곤이 깊숙이 전진을 해가지고 탱크를 1.4로 먹여주고 빠르게 탱크를 갖다가 잘 잡아내는 것 바람에 전진이 더뎌진 거고 거기서 사실상 경기가 갈리게 된 겁니다. 예, 그리고 또 벤전이라는 맵 특성상 러시거리가 워낙에 멀기 때문에 한 번의 탱크의 지연이라도 있었으면 안 되는 시점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3탱크가 첫 3탱크, 제일 중요한 첫 3탱크가 잡히게 되면서 경기가 이렇게 막히게 되면서 경기가 끝난 거죠. 예, 지려버렸습니다. 우리 태경이 입장에서는 컨트롤이 잘 돼서 컨트롤이 잘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기게 된 거고 성현이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게임이죠. 사실상 전략 자체는 되게 괜찮았단 말입니다. 전략 자체는 되게 괜찮았어요. 사실상 3탱크 6마린이 내려갈 때만 하더라도 아 충분히 이 경기는 이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려갔을 겁니다. 성현이 입장에서는 근데 예측 불허의 상황이 좀 발생이 됐고 드라곤이 워낙에 컨트롤이 잘 돼가지고 탱크를 빨리 원탱크를 따내는 바람에 경기가 좀 이렇게 되다 보니까 테란 입장에서 상당히 아쉬운 그런 경기가 되겠죠. 예. 만약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승패를 좌지우지하는 결정적 장면에서 드라곤이 빠르게 한 마리가 줄어들었거나 그렇게 돼가지고 탱크가 한 마리밖에 터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이 됐다면 이 경기 결과는 아마 바뀌었을 겁니다. 예. 경기 결과가 바뀌었을 거예요. 예. 여기 건방 중에 한 분이신데 여자든 탱크든 따면 끝이야 샤샤샷 하는 분 계시네요. 예. 책임 드릴게요. 예. 너는 못 따. 수고하셨고요. 예.